유명 유튜버 쯔양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가세현은 그제 방송에서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쯔양은 숨진 전 남자친구를 대학생 시절 처음 만났고 그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 해명한 바 있습니다. 가세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쯔양 측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2차,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수원지검에 가세현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습니다. 한편 검찰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쯔양을 공갈한 혐의입니다. 검찰은 공갈을 방조한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금요일 열립니다.